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까지 했으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동맥의 흔들어뜨기가 되면은 이제 정말 그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음악 줄넘기를 할 때 이 동작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아주 좋은 작품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먼저 스텝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준비. 자, 스텝.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스텝 연습만 먼저 합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자, 발을 들어주는 것을 처음부터 너무 높이 들어주지 말고 처음에는 그 리듬을 잡기 위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나중에 이 되돌려 흔들어 뜨기가 될 때는 이제 발을 적게 들어준 것보다는 발을 90도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높이 들어주면은 훨씬 더 좋은 동작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에서 네 번째 동작으로 갈 때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왜 둘 동작에 발을 들어주냐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둘 동작에 발을 들어주면서 이 동작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이 네 번째 동작을 자,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분 동작으로. 잘 보세요. 자, 구분 동작은 하나, 점프, 하나. 자, 하나, 점프, 하나 동작까지 구분 동작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 점프는 아까 한 동작이에요. 하나, 점프까지는. 하나, 점프, 하나. 오른손이 돌아가면서 하나 동작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준비. 자, 하나, 점프, 하나까지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왼발을 들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뒤로, 왼손은 아랫배쪽에. 자, 다시 한번. 하나, 점프, 하나입니다.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바로. 자, 다시 한번. 하나, 점프, 하나.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뒤로 준비.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하나, 점프,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점프, 하나. 자, 이제 왼손이 돌아가면서. 자,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점프, 하나.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왼쪽으로 하나, 점프, 하나. 왼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점프, 하나. 자, 둘 합니다. 둘. 자, 잘 보세요. 둘 할 때는 손을 펼치면서 발을 체인지. 자, 다시. 하나. 자, 다 같이. 둘 합니다.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자, 이번에는 구분 동작으로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구분 동작으로 제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구분 동작 연속으로.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점프, 하나까지. 하나, 점프, 하나.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체인지. 하나. 둘. 하나. 둘. 자, 구분 동작 연속으로 하면은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구분 동작 연속으로.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자, 오른쪽입니다.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네 번째 단계 구분 동작을 다 연습을 했는데 이제 벌써 연속 동작을 하는 거. 왼쪽으로 하나, 점프, 하나, 둘. 오른쪽으로 하나, 점프, 하나, 둘.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결국은 하나, 점프, 하나, 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하나 점프 하나 둘. 자, 되돌려 흔들어뜨기. 자, 이 동작은 이제 기존에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자, 처음 하시면서 또 몇 사람은 또 그 흐름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또 처음 누구나 처음 하면서 이 동작이 이렇게 잘 된다라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이제 흔들어뜨기가 안 됐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단계에서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빠른 속도로 네 번째 단계로 연습. 자, 이것을 갖다가 몇 번 반복하시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안 되다가도 탁 그 리듬을 한번 타게 되면은 바로 그 동작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이 동작을 수시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